안녕하세요. 저 트란지아 쿠킹 시스템 25-21 UL-D 이게 그 유튜브에 트란지아가 워낙 오래된 전통이 있는 뭐 스웨덴 물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잠깐 검색해 보니까 듀오쌀에 대해서는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든지 아예 없든지 한국 영상 특히.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저 영상 한번 찍으려고 준비했고요. 25-21 UL-D 듀오쌀. 이 듀오쌀은 이 트란지아 제품이 원래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겉부분은 알루미늄이고 안쪽은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뭐두 개를 접합을 해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알루미늄이 요리를 하면은 용출이 돼서 뭐 치매가 오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전문가들이 뭐 갑론을박 하던데 그게 뭐 건강에 해가 있든 없든 떠나서 알루미늄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개인적 선호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듀오쌀을 산다면은 적어도 음식 해먹는 이거 닿는 부분들은 다 스테인리스니까 뭐 여러 가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이 윈실드라고 하나요? 이거 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막이 요두 개는 그냥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UL-D 뭐 울트라라이트 뭐 알루미늄 다시 뭐 듀오스타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스 버너는 없고 가스 스토브 대신에 여기 뭐야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식 예, 그 알코올 스토브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뜯어볼까요? 그리고 당연히 뭐 파커스에서 샀고요. 파커스 돈 많이 벌것 같아요. 까볼게요. 자, 오픈.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우리 애기가 울어가지고 애기 울음소리가 좀 들려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마감 장난 아닙니다. 정말 나빠요. 이게 참 가격을 생각한다면 황당스러운 그런 구성이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소치 하나 들어있고 종이로 긁히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소치 또 있고 또 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짠. 얘는 그냥 연질 알루미늄입니다. 뭐 달리 막 코팅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왁구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본 내용들이니까 제가 뭐 달리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와 이거 보입니까 이거? 뭘로 해야 돼? 이 프린트 품질 미쳤습니다. 이 글자가 하도 흔들려서 초점이 지금 안 맞는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초점 볼래요? 이거 이런 걸 10만 원, 20만 원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죠. 예, 아무튼 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물건이니까 참고 쓰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보세요. 꼭 프린트를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뭐 사실 이거 뭐 음식하는 거랑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알루미늄 꺾어놓은 것들 보면 이거 괜찮습니다. 중국산에 비하면 엄청나요. 압도적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리고 뭐 제가 그 잠깐 찾아보니까 트란지아가 마감이 나쁘다는 건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더라고요. 역시 알코올 스토브 뭐 이것저것에서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그리퍼라고 하죠. 이거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역시 마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걸 누가 이걸 스웨덴산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메이드 인 스웨덴 선언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잘라진 부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휴대폰 카메라라 상당히 아쉬운데 황당한 수준의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라내고 나서 그라인딩이라든지 무슨 뭐 샌딩을 아예 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라서 그냥 파는 겁니다. 그참 좌우간 역시 쓰는 데는 큰 그게 여기는 한번 좀 갈았네. 너무 날카로워서 그런지 구멍들 테두리는 한번 갈았는데 역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뭐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치우고, 아이고, 뚜껑.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 중에 이 뚜껑 프라이팬이 그 듀오쌀인지 아니면 뭐 논스틱 코팅인지 뭐 연질인지 이런 식으로 나뉘던데 얘도 역시 듀오쌀인 걸로. 그즉 요렇게가 안쪽에 스테인리스 스틸 그 접합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어가 이제 두 장인 거죠. 밖에는 알루미늄, 열 전도가 좋고. 그래서 뭐 두께가 어디 뭐 보니까 뭐0.3 더하기 0.4인지 아무튼 좌우간 총합 1mm가 안 된다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공정상에 썼던 물자국이 마른 게 그대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스테인리스 연마제로 연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연마제를 닦은 물인지 아니면 여기 테두리에 접합하고 나면 여기가 날카로울 거 아니에요? 여기를 샌딩을 할때 물을 부으면서 아마 샌딩을 할 거예요. 뭐 제가 그런 그 제조업자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그 물을 부으면서 샌딩을 하고 흘러나온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이렇게 건조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파는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체도 이 보면은 소체도 이렇게 밑에 물자국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건강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당히 찜찜하죠. 그리고 이게 뭐 4, 5만원짜리도 아니고 사실 우리 리테일가가 15만원 막 이렇게 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도 가스번호까지 끼우면 막 22만원 막 27만원 이렇던데 저는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쿠폰 신고를 해서 11만 얼마에 샀어요. 11만원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품질은 아닙니다. 뭐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고 메이드 인 스웨덴이고 뭐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품질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이건 뭐 아무리 그 제품을 바라보는 시야나 뭐 시각의 수준이 낮아도 낮다기보다 이렇게 별로 이런 거에 둔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물건을 보고 아 이거 뭐 품질이 뭐 마감이 괜찮은데 뭐 마감이란 말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거 보세요. 꼭 이래야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이게 알루미늄 제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던데 이 스테인리스 접합에도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뭐새 제품인데 막 찌그러져 있고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그 찌그러짐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어차피 쓰면 찌그러지는 거니까. 근데 이 물자국 있고 이런 건좀 황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팜플렛 비슷한 거 하나 있고 별로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우고 예 네. 그럼 두께 한번 재볼게요. 그래. 그 밀리미터로 해놨고요. 우리는 SI 단위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밀리미터로 재봅시다. 그렇게 정밀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두께 한번 재볼게요. 옆면. 야, 진짜야. 진짜였어. 통합 1mm가 안 됩니다. 0.85. 0.85mm. 와, 이 정도면. 와, 이거 보면 이렇게 인상 깊은데요? 0.85. 0.85면 진짜 얇네. 그렇다면, 다른 저쪽 불에 닿는 면은 어떨까? 재보고 싶은데, 는, 제 장비의 거리가 안 됩니다. 거리가 안 돼서 이거 다한끗 차이로 안 되네. 이거 못 잽니다. 이건 잴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슷할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여기에는 가운데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뭐 여기는 있고 뭐 요새 말하는 뭐막 뭐야 스테인리스 팬 보면 바닥에 뭐 3중 접합이네, 5중 접합이네, 뭐 여러 가지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일리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른다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가벼워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재볼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솥은 어떨까? 다시 한번 보죠. 자, 얘도 듀오살이거든요. 똑같이 아마 얘도 0.85 전후가 아니겠어요? 0. 자, 짜잔. 솥은 좀 더 두꺼웠습니다. 아, 비슷하네요. 0.859. 0.859 여기 두께는 비슷한 것으로,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 정도면 뭐 그냥 톨러런스고. 이렇게 해서 1mm 0.9도 아닌 0.85가 맞는 것으로. 엄청 얇네요. 따라서 이제 스토브에 올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열을 받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품질의 그 쿡셋 이라고 봅니다. 뭐 무게는 또 무게가 또 무거워요. 무게가 이 제일 가벼운 울트라라이트 뭐 연질보다야 더 무겁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구입할 때 어떤 그 재원이 있는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이거 뭐 털도 다 지우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좀 준비가 미흡한 것은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보이나요? 여기 0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정밀한 또 저울은 아니에요. 다만 분동으로 어느 정도의 정밀함을 확인한 200g 분동이거든요. 그리고 50g 분도, 즉 50g, 200g 범위 안에서는 1g 오차 안에서 대단히 정확한 수준이고요. 이 이상 뭐 정확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무게 제한인데 올렸을 때, 오, 939g, 940g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무겁네요. 여기다가 그 알코올 스톱을 넣어볼게요. 알코올은 안 들어있고요. 그냥 출고 상태 그대로인데 1049. 여기다가 알코올 스톱 그냥 안 들고 다니죠. 상처난다고 또 물건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같이 넣어 다니니까. 자, 비닐루 56. 비닐루 무게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랩. 자, 스트랩까지 78. 1078. 대략 한 1.1kg가 조금 안 되는. 가스버너면 더 무겁겠죠. 대략 그 정도 무게인 것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